자, 김신근 수강생 여러분들이자 김신근 유튜브의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 이벤트를 만들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신근쌤한테 질문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알겠는데 과연 이과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수학 교수님 혹은 수학 선생님들에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촌단과의 류승민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으나 안타깝게도 너무 바쁘신 관계로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촌에 새롭게 출강하시는 민쌤이라고 좋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좋으신 분이 있다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류쌤을 한번 맞이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복강 넣겠습니다. 따다 따다 따다. 여러분들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민 안녕. 네. 아 선배님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신촌에 이렇게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일단 우리 류승민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민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개인 소개를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나이입니다. 부산의 텐트하우스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신촌 단과에 출강하기 위해서 4월부터 네 상경하고 있는 우리 저기 수학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요. 이게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신근 쌤이 초대해 줘서 이렇게 우리 방금 막 올라왔어요. 서울 저기 부산에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류 쌤이 많이 그 도와주셔가지고요 수학 공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수학의 초편입 수학이 무엇인지도 지금 열심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신촌에는 류승민 교수님도 계시고 민쌤도 있으신데 두 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합을 맞추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역할 분담이 있으신 건지 역할 분담이 이제 분명히 있고요. 정규 수업은 우리 유승민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반을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촌학과에서 그래서 최상위 반은 우리 유쌤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서울 반은 제가 진행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쌤은 성격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까칠하죠? 근데 저는 이제 아주 친절합니다. 아주, A부터 Z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많은 관심, 계속 홍보만 하고 있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거 뭔가요? 이거? 아, 서류 가방이에요, 서류 가방. 아, 서류 가방? 네, 서류 가방인데, 네. 제가, 하루라도 수학 문제를 풀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고요. 하루라도 커피를 한잔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좀 다 갖고 다니는데, 약간 S 분위기가 나요. 그 아시죠? S 아시나요? 뭔지 모릅니다. 스타벅스 분위기가 나는 커피.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늘 커피를 좀 마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뭐 저기 타오신 거 있으시네요. 아니 좀 비싸가지고 못 먹습니다. 이거 저기 유쌤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하셔야 됩니다. 월급 좀 이 뭐야 이게 맨날 똑같은 옷에다가 유쌤한테 이런 건 네. 어디서 구하신 거 이 옷은 유쌤이 그냥 사가지고 와서 입으라 그래서 입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패션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수학 공부도 아니 이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편입 수학인데 아마 비법이 있나요? 수학을 잘하는 비법? 네 우리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좀 잠깐만요. 내 뉴스 아니죠?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진지하게 좀 한번 해볼게요. 수학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어랑 같습니다. 영어도 한 문장 한 문장 끊어 읽으며 좀 전체적인 큰 맥락을 봐야 되죠. 그냥 눈으로 딱 보면 그냥 형상일 뿐이에요. 근데 수학을 학생들이 많이 형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서 거기서 의미하는 말을 되새김질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상, 그림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부반응이 확 와서 수학을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홍보 들어갑니다. 저는 A부터 Z까지 다 끊어서 여러분들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는 솔직히 저는 편입 영어 강사지만 편입 영어 지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승민쌤은 모르겠는데 민쌤은 수학 지문, 그 수학 문제를 봤을 때 체감하시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강사가, 학생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강사가 느끼는 난이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뭐 유쌤하고 민쌤하고 동일시해서 그냥 생각을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수학 문제는 요즘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뭐 편입 용어는 뭐 제가 익히 네. 소문을 들어서 알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편입수학은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수능에 한 3점과 4점이 있는데 제가 그냥 점수를 말하자면 한 3.5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뭐 2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3점짜리도 있고 근데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네. 한 3.5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3.5점짜리 문제 만나면 어려워요. 그러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전략에 대해서 잠시 네. 뒤에 질문을 해주시면 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냥 바로 질문 드려볼까요? 어떤 전략을 해야 3.5점짜리를 할 수 있는지. 일단 기본 2점, 3점짜리 문제는 네. 우리가 평소 훈련을 통해서 보자마자 풀이 과정이 떠올라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많은 시간 압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그 시간을 3.5점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3.5점을 풀려면 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문장을 해석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가면서 푸는 그런 훈련인데 그것도 단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 미분으로 접근을 해보고 적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연습을 다양하게 해석을 다양한 풀이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3.5점짜리 그 난이도가 네. 훅 내려올 거라 저는 자신합니다. 저희 유쌤과 민쌤의 콜라보레이션 여기에 들어오신다면요. 아, 유쌤이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마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많이 궁금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 이제 뭐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겠지만 이과 학생들은 영수의 비율을 어떻게 두고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요즘 엄청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학 전문가로서 영어랑 수학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지 학생들한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누구죠? 네. 저 민쌤이죠. 네. 이제 신입 강사. 네. 유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담을 참 많이 진행을 했고 그 상담 속에서 이 질문은 네. 아까 우리 신근쌤이 말씀하셨듯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결론은 저는 100% 정답을 알고 있다고 결론이 아니라 100% 정답을 알고 있다고 네. 저는 자부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 없이 영어하고 수학을 항상 5:5 비중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영어 6 수학 4. 수학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수학 6, 영어 4가 되는 거지. 말도 안 되게 영어를 놓는다던가 영어를 무슨 뭐 1로 가져간다던가 뭐 그런 학생들 아마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수능 1등급입니다.
영어 1등급입니다. 저는 영어를 그냥 뭐 단어만 외워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5대 5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네. 비중에 대한 이야기만 좀 했고 또 뭐 다른 이야기도 해도 될까요? 네, 다른 이야기도 얼마든지. 네. 이 유쌤, 민쌤의 이 수학에 들어오면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분들 훅 제가 낮춰드릴 거예요. 편입의 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근쌤? 잘 모르겠는데 편입의 키요? 네. 편입의 합격 키? 합격의 키?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학생들한테 인강에서도 얘기했고요. 네. 항상 얘기하는 게 합격의 키는 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학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뭐 수능으로 치면 뭐 그런 점 그런 문제 없습니다. 5점짜리, 6점짜리가 뭐 그런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네네. 그런 거 맞추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종교의 힘으로 풀고 나머지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어는 정말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합격생들의 편차가. 맞습니다. 그 편차에서 우위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수학은 편차가 분명히 상반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훈련을 하고 유쌤, 민쌤 수학을 들으면 하반기에 가면 그 편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학이 키포인트는 아니죠. 합격의 키는. 영어가 키포인트입니다. 진짜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학을 어느 정도 합격할 정도까지만 학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영어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들었죠? 영수 5대5 기준으로 영어가 조금 어려우면 영어 6, 수학이 조금 어려우면 수학이 6, 그리고 영어 저도 인지 알았네요. 합격 열쇠가 영어라는 점. 부담감 있게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쌤 믿으면 돼요. 이번에는 학습적인 얘기 말고 좀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볼 건데, 저는 학생들한테 믿는 그대로 된다 혹은 하니까 되는 게 아니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고로 하니까 결국 되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 학생들의 흔들림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승민쌤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혹은 민쌤은 학생들의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잡는지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에서 도움 줄 수 있는 한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편입 준비생들이 저랑 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하고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좀 있나 봐요. 뭐 군대에 갔더니 선임이 좋은 대학을 다녀서 말하는 그 투나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거기서 이제 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저런 걸 배워봐야 되겠다. 근데 그런 배움을 가져도 가끔은 이 학벌 때문에 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자, 저는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간절함이라 생각을 해요. 간절함. 그러면 그 간절함은 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바로 이 시발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발 정신은 나는 해내고야 말 거야. 난 정말 이겨내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옆 동네 친구가 편입했으니까 나도 시험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함과 시발 정신이 만나서 항상 화가 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투적인 삶,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편입 준비생들이 이런 마인드를 또 갖고 저와 만난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거예요. 저도 수업이 루즈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자세가 공격적일 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이 왜 편입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작은 종이에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고 간절함과 시발 정신을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편입 준비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되겠어요. 얘기를 듣는데 저 여기서 목에서 계속 아멘 아멘 한 거 아십니까?
기발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애들한테 자주 하거든요. 편입은 되는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데 수학은 어떠십니까? 제가 강의했을 때는 강남이든 신촌이든 혹은 인강이든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건 안 되는 사례보다 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제가 보기엔 수능보다도 공무원 시험보다도 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압도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라는 네. 건 인정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늘 하는 말이 편입은 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사법고시는 폐지됐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고 네. 하지만 이 행정고시나 그런 고시처럼 굉장히 뭐 많은 양을 공부하는 건 아니죠. 뭐 근데 뭐 어찌 보면 학생들이 그 양을 많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고시에 비해서는 분명히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합격률을 따지고 보면 정말 행시나 이런 것보다 높죠. 맞습니다. 단 고시생의 마인드가 아닐 때는 아닌 학생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봤을 때는 좀 결과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 눈빛이 달라요. 합격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눈빛이 달라요. 맞습니다. 그 눈빛 다른 친구들이 한 강의실에 앉아있으면 한 80% 가까이가 눈빛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20% 가까이는 왜 자리에 앉아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가끔요 그런 친구들 부르면 불러서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줄 때도 좀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2대 8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처럼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80%에 가까운 합격률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합격률은 정말 높은 네. 시험이라 생각하는데 그 합격률은 눈빛이 말한다는 거 네. 그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으로는 눈빛, 마음으로는 시발 정신. 그렇죠. 단전부터.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바쁘신데 제가 요청을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냥 신촌에도 입성하시고 부산,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대활약을 펼치신다고 지금 소문이 제가. 한 번.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엔 펜트하우스에서 나오시는 거 봤다, 목격담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펜트하우스는 뭔가요? 우리 유쌤이 나이를 처먹, 죄송합니다. 네. 유쌤이 나이를 먹어서 귀가 어두워요. 제가 텐트하우스에 산다고 했는데 네, 텐트하우스에 산다고 했는데 그걸 또 펜트하우스로 또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유쌤 그 김영 페이지 내에도 펜트하우스로 올렸더라고요. 아니고요. 텐트하우스입니다. 텐트하우스. 네, 텐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부의 상징인 제네시스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인지에는 노코멘트 할 거고요. 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을 까먹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바쁘시니까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좀 인간 민쌤이 뭐 강사 선생님 말고 인간 민쌤이 학생들이 우리보다는 동생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냥 해주고 싶은 말 혹은 선생님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 그냥 진솔하게 얘기 착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시생처럼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간절함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발 정신 그거를 갖고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셔야 돼요. 그리고 활용하셔야 되고요. 신근쌤 활용법 그 다음에 민쌤 활용법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 인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저희를 많이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학원 강사입니다. 네. 저희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 강사예요. 강사답게 행동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저희와 함께 공유하시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영어 수학 5:5 유지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한다면 분명히 그 80%의 합격률에 네. 그 다음에 70%의 합격률에 아니면 뭐 어떤 해는 뭐 90%의 합격률에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신근쌤과 우리 민쌤 그 다음에 우리 유쌤 믿고 편입
수학, 영어 놓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예요. 마라톤의 결승전이, 결승점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코앞에서 놓는 경우 꽤나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완주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와 진짜 너무 바쁘신 시간 속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바빠요. 네 지금 이 여러분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제 좀 딱딱할 수 있는 자리라서 승민쌤이 배려를 좀 해주셨어요. 좀 유튜브의 재미적인 요소 그래서 류승민 선생님보다는 민쌤이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아마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제가 알기로는 수업이 없으신데도 수업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찍부터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 준비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감동도 받았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도 내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아주 멋지게 식사 대접도 해주셔서 유쌤이 카드 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웃음도 좀 주고 좀 알짜배기 정보를 주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좀 B급 감성으로 한번 좀 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영어에 궁금한 것들은 영어 강사 김신근에게 수학이 궁금한 학생들은 류승민 교수님 혹은 민쌤에게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김영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류쌤과 민쌤이 답변을 아마 다 해주실 거죠?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우리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할 거고요. 수학 강사, 우리 영어 강사라는 직업 걸고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참석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신 민쌤에게 박수 드리면서 민쌤에게 박수 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 짐 챙기시네. 아니, 이거 챙겨야 돼. 아, 저 진짜 너무 웃긴다, 진짜. 아니야.